어제 첫 인사 발표도 있었습니다. 총리의 호남 출신의 야당과 두루 관계가 좋은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. 이낙연 내정자는 책임감 있는 총리로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승재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와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. 새 정부의 화합과 통합 그리고 협치 행정을 위해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자 출신인 이낙연 내정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취임사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.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이낙연 내정자는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유관 부처 사이에 업무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, 이런 걸 살피는 것은 총리 내지는 총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첫 내각 인사 재청과 관련해선 자신이 총리가 된 뒤에 재청하면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낙연 내정자는 앞으로 틈나는 대로 야당 정치인과 만나 접점을 찾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이성재입니다.